눈 좀 착하게 뜨고 다녀야겠네. 형, 저한테는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동환이? 와, 넓다. 오호! 잠깐만! 휴대폰 및 통신기기 사용 금지? 아, no! 뭐야? 아니, 잠깐만. 자, 보이그룹 헌장. 1. 보이그룹이라는 명분을 잊지 않는다. 2. 5명은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진다. 3. 합숙소 내에서 단합과 화합에 집중한다. 와, 뺏어요, 진짜? 아, 왜요? 그 진정만 해줘야죠. 와. 5번,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 아, 나 핸드폰 없다. 근데 저 진짜 핸드폰이 저 없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저 그 엄마랑 하라, 엄마한테 전화 좀 해야 돼요. 엄마 나 좀 데리러 와. 저 아들이랑 딸한테 전화 한 번만 해도 돼요? 이건 감금이야. 그 실장님 여기서 핸드폰을 자꾸 뺏는다 그러는데 저 좀 빨리 데리러 와주세요. 내가 장담한테 저 술 박스지. 저 술이야. 내가 봤을 때 내가 민석이한테 저건 술이야. 와, 저건 술이야. 저거는 고기 아니면 술이야. 아니 술도 있고 고기도 완전 너무 많은데? 와, 내가 고기 아니면 술이라고 했지. 아, 대패 삼겹이구나. 차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냐.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먹읍시다. 아, 고마워. 괜찮네, 진짜. 맛있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 같이. 아, 어, 뭐 프로팀 명이 안 계시는데? 어, 프로팀 명이 안 계시는데? 팀명이 안 계시는데? 아, 뭐야. 누나 없는 사람 찾아봐는 거야? 아니야? 얘들아 고마웠어. 잘 지내. 나 가볼게 이제. 형님 검대사 해주세요. 존재감도 없는 고령의 나를 이렇게 잘 케어해주고 보살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모두 건강하고 재밌게 해보자. 고생했어요. 근데 나 이거 고막소년단 하는 거 그런 건 좋은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나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그리고 막상 닥치는 대로 해야 되니까 아 모르겠다 하고 하는 유일한 일인 것 같아. 아, 난 그래서 제일 재밌어.
나 이렇게 일을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 놀이기구 타는 그 항상 소풍 나가기 전날 기분이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은 일인데 안 좋은 점은 고막 수련단이요 라고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못 하겠다. 솔직히 근데 또 웃긴 거는 고막 수련단보다 좋은 네임을 못 찾겠어. 살짝 정리를 해볼까? 내가 정리할게. 냅둬봐. 그냥 냅둬봐. 야, 누가 노래 좀 불러주면 안 돼? 내가. 단 한 번 사랑을 믿어요. 볼 수 있다면 나 웃고 살 수 있는데 허나 다른 사랑 찾아가란 말은 버리진 않겠죠. 그럴 리 없잖아요. 너 말고 승환이 불러주면 안 돼? 야 승환아, 내가 반주 해줘도 돼? 내가 버린 것 어떤 사랑인지 생애 한 번 주정뱅이처럼 보이나? 소주 한잔 할래요. 누가 한 명씩 상대를 지목해가지고 불러주고 싶은 노래를 부르는 거. 이렇게 지목해서 널 위한 노래야 이렇게? 아, 나도 노력 가사만 줘요. 나 노력 가사 있어요. 형. 있어? 널 만날 수 있는 날 친구를 만났고 끊이질 않던 대화가 이젠 끊기고 널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을 겹쳐봤어. 누군가 내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사랑한단 말은 점점 미안하고 억지로 한 것뿐인데 넌 좋아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에게만 나는 아주 바쁜 사람 내 연락을 기다리다가 또 잠들겠지.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이 사랑을. 와 진짜 미쳤다. 안 되는 꿈을 붙잡고 애쓰는 사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 되니. 그만해! 눈물 나! 와 진짜 잘한다 얘. 힘들다. 와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많아. 듣기보다 내가 오케이. 아 기타에 하면 되겠다. 오케이. 노래 한번 틀어볼까? 그 남자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연히 길을 걷던 이 남자를 봤어. 혹시나 했던 내 감이 맞았어. 네가 준 반지를 빼고 반쪽엔 팔짱을 끼고 이렇게 한번 비워주고 근데요
거위랑 너는 내게 화를 내. 그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 나는 네 눈치 살피고 내가 잘못 본 거라고 미해 가진 말할게.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네. 이 정도. 그러면 사실 전 듣고 싶은 건 검정치마 노래가 듣고 싶긴 해요. 기타에 검정치마 노래 중에 아는 거 있어? 사실 형이 치는 기타가 듣고 싶었어. 아, 현상이한테 진짜 잘 어울리겠다. 그죠. 왜 그리 내게 차가운가요?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였나요? 아니라면 말해줄래요? 그랬다면 미안합니다. 샌드 이거. 그댄 내가 불쌍한가요? 어떻게라도 그대 곁에 남아있고 싶은데 내 맘이라면 미안합니다. 그대가 숨겨왔던 아픈 상처들 다 모두 남겨두세요. 지치지 않고 슬퍼할 수 있게 나를 좀 더 가까이 와요. 사실 난 지금 기다린 만큼 더 저 시선이 미쳤다. 수 있지만 완전히 고정됐어. 왠지 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 해볼까요? 아 진짜 좋다. 와 이거는 언니 잘라서 유튜브에 따로 올려야 돼. 방금 클립. 진짜 좋다. 와, 형 우시는 거예요? 응. 야 너무 좋다 진짜. 야 너는 꼭 한 번 세 번 사는 거 같아. 그러니까 반대로 바뀌는 거지. 위아래. 그러면 나티가 제일 형. 떠날까요? 나티 형. 막내가 건배사 한번 해야지. 안녕하십니까. 오케이 고맙습니다 오행시. 아 고 고마해라.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형 혹시 취하셨어? 마신 거 아니죠? 취하든 말든. 아 미안해. 뭘 말할까요? 형 아무 말이나 하세요. 아무 말이나? 민성이는 가끔 눈이 진짜 가끔씩 너무 무서워. 눈 좀 착하게 뜨고 다녀야 돼. 형 저한테는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주세요. 중간에? 중간이는 뭐? 지금 좋아? 혹시 5분은 아직 안 지났어요? 아 좋다. 아 될 거. 저거 있는 거야? 회사. 네. 아유. 아유. 이준세랑. 형 그럼 제가 알아서 잘게. 아유 또 비상이 형이랑 또 뭉침하겠구만. 아유.